네, 안녕하세요. 헬로입니다. 이번 강의는 게임 내 음성 프로그램인 IVC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맨 처음 하면은 사진 녹화하기가 좀 힘들어서 사진으로 딱세 장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IVC 클라이언트라고 색칠이 돼 빨간색 칸이 돼 있죠. 그거를 IVC 클라이언트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켜둔 채로 옆으로 이동을 하셔서 런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게임상의 컴스에 들어가서 IVC 이네이블을 하고 뭐다 입력을 하면은 바로 뜨긴 뜨는데 만약에 전체 화면으로 돼 있을 경우에 IVC 창이 뜨면서 게임이 Alt 탭이 되면서 내려가시기 때문에 튕길 위험이 있습니다, 게임이. 그래서 안전하고 빠르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IVC 클라이언트를 바로 클라이언트를 킨 채로 들어와서 접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게임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전장은 코리아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키 중요한 우선 키를 접속하기 전에 중요한 키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업 가셔서 컨트롤러에 보시면은 Alt 1과 Alt 2를 눌러보시면요, 보이스 트랜스미트 컴 1, 보이스 트랜스미트 컴 2가 있습니다. 그리고 Alt 1은 보이스 트랜스미트 컴 1, Alt 2는 Voice Transmit COM 2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거, COM 1은 UHF 키가 되겠고요. COM 2는 VHF 키가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 키를 비행할 때이 버튼을 많이 쓰니까 꼭 스틱에 잘 설정을, 손이 닿기 좋은 부분에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OK를 누르고, 우선은 IVC 서버 접속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스에 들어가시고 IP에 서버 네임은 쓰셔도 되고요. IP에 0000을 적으시고 밴디스도 누가 접속할 게 아니니까 밴디스도 그냥 아무거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체크 두 개 체크를 꼭 해주시고요. Dedicated IVC 서버에도 netchimp.dlinkdns.com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버를 카페 대문에도 적혀져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커넥트를 누르면은 커넥션 이스태블리시드라고 뜨고요. OK라고 누르시면 됩니다. Alt탭에서 IVC 클라이언트 창을 확인해 보시면은 자기의 닉네임, 서버 IP, 커넥션 스테이터스인가 거기도 커넥티드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택티컬 인게이지먼트에 들어가셔서 테이크오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잠시 소리 좀.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오른쪽 아래 보시면 데이터 카트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날씨 같이 생긴 아이콘 위에 있습니다. 데이터 트랜스퍼 카트리지라고. 여기서 컴스 탭을 보시면은 UHF, VHF가 있습니다. 그래서 UHF 밴드를 UHF라고 선택을 합니다. UHF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언제 사용을 하냐면 공항 타워나 혹은 다른 패키지 편대, 다른 편대들과 대화를 할때 쓰고요. VHF는 같은 편대원들끼리 사용할 때 합니다. 우선 UHF를 선택을 하시고
넥셋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디폴트 DED 프리퀀시라고 됩니다. 그러면은 디폴트로 설정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우선은 공항에서 이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항과 컨택하는 게 좋죠. UHF는 공항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주파수니까, 밴드니까, 공항과 연결해서 대화하는 밴드니까, UHF를 한번 프리셋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 flight 1, 2, 5까지 있고요. GC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오픈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오픈은 자유 주파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넣고 싶은 주파수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선 타워 주파수를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산 에어베이스 타워 주파수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파수를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 간단하게 셋타워라는 버튼 있죠? 누르면은 서산 에어베이스라는 문구가 뜨면서 353.1이라고 적혀지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프리셋 15번에 이렇게 셋타워를 하셔서 353.100. 이게 공항마다 주파수가 다릅니다, 주의할 점은. 서산 타워는 353.100이니까 적혀지게 됐고요. 그래서 게임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연결이 되도록 디폴트를 체크해 주시면 게임에 들어가면은 바로 이게 딱 디폴트로 아니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타워랑. 우선 이제 VHF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HF가 다른 편대들과 대화하는 채널인 반면에 VHF는 편대원들과 대화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1번부터 5번까지 플라이트, 아 이것도 한번 리셋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플라이트라고 뜹니다. 이게 편대 주파수니까 1번부터 5번을 쓰게 되는데, 우선 여기 브리핑에 보시면은 혼자 있기 때문에 VHF 1번을 씁니다. 편대 1번부터 5까지 쓰니까. 근데 다른 편대 있지 않습니까? 다른 편대, 이 두 번째 편대, 세 번째 편대, 네 번째 편대도 각자 편대끼리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Alright, listen up. 이게 VHF를 나눠야죠. 두 번째 편대는 2번, 세 번째 편대는 3번. 여기서 Alright, 이거를 listen up.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여기 첫 번째 줄에 있으면은 VHF 1번, 만약에 두 번째 패키지 엘리먼트에 두 번째에 내가 두 번째 편대다, 여기서 두 번째 있다, 그러면은 VHF 2번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다섯 개 편대가 있다고 치면은 세 번째 있다, 그러면은 VHF 3번. 만약에 다섯 번째에 있다, 그러면 VHF 5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Alright, listen up.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VHF 1번에 디폴트를 놓고 셋타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이브를 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 또 알려드리게 있는데, 저희는 주로 UHF를 앞에 U자를 따서 유니폼이라고 하고요, VHF를 V자만 따서 피터라고 합니다. 세이브를 하시고요. 이제 테이크오프를 해보도록 테이크오프는 택시웨이나 런웨이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빨리 들어가기 위해 택시웨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종석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아까 설정한 대로 여기에 보시면은 UHF 15번이 적혀져 있고 VHF 1번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까 디폴트에 초록색으로 디폴트에 체크한 값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AI 서산 타워가
전부가 택시를 하라고 말을 걸어갔죠. 연결이 UHF 15번이 서산 에어베이스 타워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주파수를 변경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UHF 만약 이륙을 하게 되면은 다른 패키지와 또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워에 놓으면은 타워랑 계속 연락 컨택이 되는 상태로 하니까 혼선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륙하면은 우리는 UHF를 6번으로 바꿉니다. 6번부터 10번이 패키지 프리셋이라 이륙하면은 다른 편대와 대화를 하기 위해 첫 번째 6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아직 이륙은 하진 않았지만 한번 UHF 6번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ICP 패널을 보시면은 COM1이라는 버튼 있죠. COM1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기 이거를 DED 창이라고 합니다. DED 보시면은 DED 창을 보시면은 유니폼 15라고 적혀져 있고요. 현재 15번이 선택이 되어 있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프리하고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리셋을 줄여서 쓴 말로 프리셋 15번 하고 아래쪽에 주파수 353.10이 적혀져 있죠. 그래서 나는 프리셋 6번으로 바꾸기로 했잖습니까? 6번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ICP 패널에 숫자 6을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선택된 창에 6이라고 적혀지면서 적혀지게 됩니다. 엔터를 누르면은 UHF가 6번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타워랑 교신이 안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퀘스트 택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워랑 교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프리셋을 적어서 넣어도 되는데 주파수를 직접 입력을 해서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15 다시 COM1을 누르면은 유니폼 6라고 설정이 되어 있고 15는 이 전 프리셋을 자동적으로 죄송합니다. 자동적으로 적혀지게 됩니다. 이전 프리셋이 바꾸기 전 프리셋이 자동적으로 적혀지게 되는데 지금은 프리셋 15번에 설정을 할 게 맞는데 서산 타워에 그냥 프리퀀시 주파수를 입력을 해서 연결을 해볼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RCY 이거를 클릭을 하시 아 아니라 클릭을 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냥 숫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아까 주파수가 353.10이었으니까 그냥 3 그냥 쓰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삭제가 되면서 입력이 됩니다. 353.10이니까 그냥 점은 생략을 하고 10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이거 주파수를 잘못 썼네 하면은 이때 RCY를 써서 지우는 겁니다. 지워졌죠? 원래대로 돌아왔죠? 다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310 하고 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바로 이륙을 하라는 통신이 오죠. 이게 이렇게 프리퀀시를 입력을 해도 되고 프리셋을 입력을 해도 됩니다. 주로 근데 프리셋 그러니까 10 프리셋 이런 그냥 숫자로 입력하는 일이 많고요. 주파수를 직접 입력하는 경우는 좀 적습니다. VHF도 마찬가지로 COM2를 눌러서 다른 편대 원들과 대화를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편대장끼리 RTY를 누르시면 이 점으로 들어오고요. RTN 여기 다른 편대원하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UHF로 바꿔서 하긴 UHF로 대화를 하는데 만약에 VHF를 주파수를 별로 바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똑같이 UHF랑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만약에 UHF 7번 주파수를 알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네 방향 스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방향 스위치를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은 네, 여기에 순환이 되죠. 선택하는 게. 주파수를 7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셋 7번의 주파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셋 6번의 주파수는 349.00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선택하는 거 움직여서 여기에 6번으로 놓습니다. 네, 아니, 6번으로 놓고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7번으로 옮겨졌죠.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숫자 버튼으로 7 누르고 엔터를 누르시면은 네, 이렇게 주파수가 뜨게 됩니다. 7번 주파수가 377.10이네요. 그러면은 여기 선택된 창에 7이라고 적어서 프리셋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377.10을 적으면은 예, 같은 37 프리셋 7번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팬들랑 대화가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주파수를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예, 6번으로 바꿨고요. 이제 작동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HF 유니폼을 작동할 땐 Alt-1 누르시면은 이렇게 반전이 됩니다. 이거를 누르고 있을 때 이렇게 반전이 되는데 누르고 있을 때 대화가 이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전이 됐을 때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VHF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반전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 게임에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저만 있으니까 이렇게 켜놔도 다른 사람들이 없으니까 다시 받아줄 제 대화를 받아줄 사람이 없죠. 여기 만약에 반전이 됐다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발신이 되고 제 말이 발신이 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프리셋 6번으로 6번에 맞춰진 사람에게 발신이 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딱 반전이 됐다가 키를 놓을 때 픽픽 소리가 나죠. 이거를 듣고 다른 편대원들이 만약에 제가 명령을 이렇게 명령을 누르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픽 소리를 듣고 2, 3, 4번 기는 그거에 대한 응답을 순서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켜진 상태로 다른 편대원이나 다른 편대가 이거를 말할 때 같은 주파수에서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도 이 채널로 말을 할 때 이걸 켰다. VHF를 제가 1번으로 놓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편대원이 VHF 1번에 또 자기도 말을 하려고 이렇게 Alt-2를 눌러서 VHF를 켰다. 그러면은 무선 혼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러금이 들립니다. 근데 지금은 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효과음으로 불러금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초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나죠. 이 때문에 주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그게 불러금이 되게 시끄럽기 때문에 꼭 상대방의 말을 다 듣고 무전을 써야겠죠. 그럼 이쯤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